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는 대부분 예약이 완료됐고 주요 관광지도 외지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도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대표적 관광지인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젓갈과 해산물, 닭강정 등 업소마다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분주합니다. 특히 상품권 환급 행사가 인기입니다. 속초시가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역 특산물 구매로 이어지면서 상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호텔과 리조트는 대부분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속초 지역의 한 리조트는 작년 대비 이용객이 20% 늘어 설 연휴 동안 전체 753개 객실의 90%가 찼습니다. 속초 북부권의 다른 리조트도 95%가 예약됐고 현재도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많은 고객들이 방문에 예상됨에 따라 방역활동 인원을 확대하고 객실 및 공용 구간의 방역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관광지마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